평택시 의원 나선거구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평택 출신 원유철 4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 평택시협의회 한인희 회장, 공재강 평택시장 후보, 새누리당 시도의원 후보와 황순호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6.4 지방선거 경기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원유철은 축사를 통해 황순호 후보는 평택 발전의 기수, 중심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라며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황순호 후보는 새 희망을 위한 힘찬 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마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신다면 45만 대표 시의회 의장에 다시 출마를 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가 돼서 우리 공재강 후보님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이 의원이 시장과 의장 뭐가 주임하시면 모든 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힘을 뒤에서 밀어줄 걸 보고 큰 보답은 당선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후보는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시민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도시 조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서정역군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6가지 희망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황 후보는 서정희 초등학교 출신으로 전 평택시 의회 3-4대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바로.